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신한금융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아, 좀 피곤 누적돼가지고.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해야죠 어떻게. 뭐. 휴가는 갔다 오셨으니까. 네. 아 이분은 저 그냥... 교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저 교수님인 줄 아시는 분. 아, 네. 박 교수? 아, 네. 힘들어요. 아, 근데 진짜 포스는 약간 교수님 표수가 있으시다. 잘 나오는 경영학과 교수 딱. 너. 머리 없다고 그렇게 몰아세우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게. 조금 있어봐. 강남에 네. 뭐 이 모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찬 한번 하신다고 심어드린다는데. 아, 네. 진짜, 진짜요? 대신 저 응해주실 거죠? 네. 심어주시면. 아, 저 마루타로? 네. 아, 마루타라니. 머리를 위한 거라면 능이 한, 네. 한번 해야죠. 비절개로 근데 비절개. 네. 땀나네요. 그 얘기한다. 오늘 뭐 많이 바쁜 날이에요. 오늘?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간단하게 하고 어제 얘기를 하려다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김일군 상무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좀 뚜껑을 열다 말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 오늘도 뚜껑을 열다 말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한번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 조금 빨리 정리할게요. 네. 네.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다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 네. 네. 주식시장은 자기 주식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에서 그 나타난 것 중에 이제 최고로 좋은 거는 2조 3천억 달러. 아. 네. 그러면서 무제한적인 그리고 누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연준의 바주카포가 M1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통화로 실질 통화로. 예. 네. 이거 그 우리 그 어제 김일구 상무님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예.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넘어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M1을 건드린다는 거는 그냥 현금이 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뭐 그 뭐 BBB 마이너스든 BB든 이거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시중에 그럼 돈이 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주고 은행이 다시 중앙한테 주고 맡겨버리고. 네. 예, 왔다 갔다 지들끼리 왔다 갔다 네. 안 돌아요 돈이. 네. 근데 이제 기업한테 돌아갔죠. 네. 기업한테 돌아간 것 중에는 은행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돈을 네. 갚아야 되니까. 네. 근데 종업원한테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살 때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도는 것도 있을 거예요. 월급도 있고. 그렇죠. 운전자금으로 도는 거는 시중으로 도는 거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바로 반응할 수 있죠. 네. 현장에서 돈이 도는 거니까 은행에서끼리 돌면 네. 밖으로 안 나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인플레이션에 네.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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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라서 M1에 바주카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M1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현금이에요. 예, 네.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이요. 네. 대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누가 홀딱 받아먹었냐면은 금값이 받아먹었어요. 홀딱. 금값이? 네. 금값. 금값이 홀딱 받아먹으면서 다시 1,700 때 이상으로 갔어요. 네. 최근 들어 최고치 다시 찍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이구 너희들 통화 막 찍어대네. 너만 찍어내는 게 아니고 쟤도 찍어내고 저쪽 이 동네 저 동네 동네 방방곡곡에 돈 찍어내기 바쁘네. 그럼 내가 당연히 돋보여야지 하고 금값이 오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어휴 뭐 사망자 숫자 최고고 검진자 숫자 최고인데 뭐 무슨 소리냐. 아직 어두운 터널은 끝나지 않았어. 네. 우리 어두운 터널 중간에 있어. 그리고 거봐 돈 계속 찍어내면 금리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니. 우리도 고 채권시장도 강세. 네. 모두가 자기 좋은 쪽으로만 보고 그냥 강세로 다니고 가전이시네. 예, 모든 자산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자산이. 예,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통화만 제일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통화만, 예, 통화만 제일 나쁘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나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항상 달러가 약세일 때 훨씬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를 가느냐 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보다 금리도 높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달러가 전체 다른 자산 다른 통화에 비해서 오늘 소폭 약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받은 패보다 패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꼭 나쁘지도 않다라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네.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짧게 네,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수들을 한번 보셔야죠. 네. S&P는 1.45%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1.2, 네. 나스닥은 0.77 올랐는데 러셀 2000이 4.68 올랐어요. 러셀 2000.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회사들. 네요. 그리고 은행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폭등을 했고 기술주들은
오늘 확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쉬고 중소형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어제 얘기했던 얘기하고 네. 겹쳐서 그럼 실전 투자자들은 그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연준이 그 자산 시장에서 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발행 시장에서 사준다는 건 뭐냐면 위험한 회사들한테 돈을 꿔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죠? BB나 BBB나 뭐 이런 회사들. 그러면 그네들이 돈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도 돌아갈 것이지만 운전자금으로도 돌릴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다음 엔드 중앙은행이 돈 쓰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 우리는 쓸 거 다 썼으니 니들도 좀 써라 하면서 정부 재정을 쓰라고 지금 계속 촉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부 재정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봐라. 하면서 차선 잘못하면 꽝 난다. 네. 부산 간다고 분명히 열차 탔는데 열차 움직이지도 않고 보니까 옆에 열차가 부산 가더라. 이런 상황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핵심이 그건데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한국 쪽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해 보면 뭐냐? 정부 정책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를 보셔야 돼요. 네. 이건 사실은 근데 우리 현업에서 현물 투자를 하는 그 실전 투자자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부의 정책 자금. 예. 네.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네.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네, 격언까지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은 이거는 보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네. 실전 투자자들은. 그럼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거죠. 네. 뉴스들을 봐야죠. 이럴 때는. 네, 지금 뉴스. 우리 각도인님이 판단하실 때는 대충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중소상공인 돕는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중소상공인을 도왔을 때 거기와 연관되는 업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뭐 있어요? 중소상공인 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제일 많을까요? 식당. 그렇죠? 네. 그럼 그것과 연관된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을 하나 찾아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풀릴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작년부터 계속 8월 이후로 얘기 나왔던 게 있어요. 8월 이후로? 박 부장 말고 소부장. 네. 네. 소재, 부품, 장비. 아.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도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는 마음껏 지원을 하겠다. 있는껏 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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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도 보면 가능하면 하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반도체에는 크게 나눠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전공정, 후공정. 뭐냐면은 그냥 맨맨한 그 웨이퍼 CD처럼 네. 생긴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과정 칩을 심어주는 과정이 전공정 네. 그거를 쪼개서 낮게 우리가 컴퓨터에 이렇게 꼽아두는 칩으로 만드는 게 후공정이에요. 네. 크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후공정은 후공정이 어려울까요? 전공정이 어려울까요? 전공정. 네, 맞아요. 전공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네. 전공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는 후공정의 한국 기업들의 진입이 훨씬 많아요. 웬만하게 뭐 이렇게 팔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이동 장치 뭐 이런 모든 거 거의 대부분 뭐 네. 찍어주고 마킹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후공정이에요. 네네. 근데 전공정에 들어가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가끔씩. 근데 그 1번이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1번은 제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가스가 제일 많아요. 현재까지는. 가스. 예. 케미칼. 네, 케미칼이 제일 많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 둘 되겠죠. 근데 이게 워낙 힘들어요. 네. ASML에서 하는 노광 장비 이런 거 못 만들죠 아직. 네네. 예, 한 대 몇 천억씩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쪽으로 얼마나 누가 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보면 후공정이 훨씬 더 접근은 쉬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앞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잠깐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나라 산업에서 누군 뭘 지원하겠을까요? 지금요? 바이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먹거리가 되니까. 아. 예.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네. 아, 밸류에이션 높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데요. 지수 나머지도 한번 보죠. 예. 네, 나머지고 또 다른 다음 얘기 네.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초반에 좋았어요. 막판에 좀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유로스탁스는 1.4% 올랐고 영국은 2.9, 프랑스 1.4, 독일은 2.2 이렇게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가 99.56이에요.
이 부분 나쁘지 않다 하는 네.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화는 1210원으로 어제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한국 시장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이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그 감안해서 항상 오르는 거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 금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려갔고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 금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금값은 1740달러로 어휴. 많이 올랐죠. 1740이에요? 누구는 5년 안에 2만 달러 간다는데요. 예? 2000 2만. 금이? 얘는 뭐니? 네. 그래서 2만 달러가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네. 뭐 금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WTI는 요동을 쳤습니다. 28불까지 가다가 네. 지금 현재는 23불이에요. 어제 충분히 들으셨겠죠? 네. 하방 인버스 쪽으로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위쪽으로는 가격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좀 심각한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네, 뭐 어제 그분 나오셔서 설명 잘하시는데 네, 말씀드렸죠. 저희가 네. 한 3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거 네. 유명하다고. 네네. 네. 그래서 그 증권회사들도 잘못인 것 같고요. 네. 돈 없이 판을 하우스를 차린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번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우선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2.3%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바이오는 0.89 올랐고요. 애플은 0.7 올랐고 아마존 0.01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에 0.01 상승, 알파벳도 아주 조금 움직였고요. 근데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인텔 3, 퀄컴 2.3, 마이크로테크놀로지 4.4,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3.6, AMD 0.8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4.4가 올랐고요. 웰스파고가 무려 9.6이나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는 갭 15%, 유나이티드 항공 14%,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마이너스 6.9%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떨어졌고 안 좋았던 놈들이 올라가고 소형주도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한국도 요즘 계속 키 맞추기. 그래서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엉덩이 잘못 뛰면 바보 된다. 내 거 안 오르네. 저기 잘 오르네. 저거 좋은 회사인데 하고 옮기면 그 다음날은 옮겨진 데는 안 움직이고 내 게 올라가고 다시 내 거로 올라가면 내 거 안 움직이고 저놈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이게 키 맞추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키 맞추기가 될 겁니다. 네. 다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갈 거고요. 어제 청취자분들이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뭘요? 그 테슬라 얘기 때문에. 네. 네네네. 답답들 하시네. 이런. 안 타본 새벽이 된다고? 네. 아니죠. 타봐야 하면 기업을 경영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딱 보면 아는데요. 이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오늘 시간이 없어 이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술 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네. 유가 다른 유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거가 단순히 전기차로의 동력 장치의 변동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 저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이거 운전 며칠 했다가 눈 터지는 거 보세요. 피곤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좋아요. 전 근데 얘는 기사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삼성전자가 될 거예요. 패스트 팔로우가 되면.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 빨리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한국에 없네.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없어. 자율주행. 어제 자율주행. 현대차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떨어 키 맞추기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많이 주가 쌉니다. 중에도 어제 돋보이던데 완전. 네, 네. 주가 쌉니다. 저희가 현대차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저기 우리 저 네. 하나 대표의 누구? 네, 송선재 연구원. 송선재 연구원이. 네. 네. 어쨌든 뭐. 야 어제 기관 외국인 양매수네. 43만 주에다 24만 주.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한번 꼭 타보세요. 제 말. 테슬라. 오토파일럿 A가 오토파일럿.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선두 기업인 거는 이제 저는. 아 저는 선두 기업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개념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의 자동차 개념이 네. 핸드폰이 폴더 그냥. 뭐지 그거 옛날에 퓨 그걸 뭐죠 옛날 접는 폰에서 피처폰 그 폰에서 네.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새 네. 시대가 바뀐 것처럼 네. 자동차도 이제 그 초입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초입 단계 마치 2008년 2009년 아이폰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아이팟 네. 아이팟이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테슬라가 굳이 얘기하자면 블랙베리 같은 애 아니냐는 거죠.
블랙베리가 블랙베리 아닐 거예요. 처음... 아이팟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구글의... 블랙베리도 마찬가지긴 하지. 네. 구글의 웨이모 같은 애들이 네. 자율주행은 더 앞선다면서요. 아 지금 그게 네. 제가 말씀드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네. 5단계까지 가려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블랙베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3단계를 가야 3단계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4단계도 괜찮고 5단계도 괜찮네 괜찮겠네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 생각에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같이 갈 수가 없고 네. 모든 컨센서스를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주는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게 네. 사람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아, 어제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크루즈도 안 써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크루즈 있어도 어댑티브 크루즈도 있어도 안 쓴다. 이거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네, 더 한 단계 훨씬 더 간 거예요. 지가 알아서 차선을 바꿔 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데 한국이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 없어요. 투자할 때가 아직 별로. 네, 제가 중요한 엠모 회사 이런 게 있어요. 네. 관련된. 엠이 뭐예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2.5단계밖에 안 되더라고. 3단계.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5단계가. 그게 뭐냐면 어댑티브 크루즈하고 차선 지키고 가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가 능동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운전자의 정말 에너지를 아껴주는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분발해서 이것만 빨리 쫓아가면 뭐 GM이고 포드고 뭐 폭스바겐이고 벤츠가 아우디고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 가운데 저 테슬라 있으신 분들 한번 저 여의도 한번 오시죠. 제가 한번 직접 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테슬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엠모 회사에만 관심 있어. 지금 MCNX, 만도, 모비스. 응? 만도겠지 만도. 사자. 모비스인가? 알아서 공부하시죠. 네. 네. 모트렉스 뭐 만두? 만두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곽상민 부지점장 얼른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